기둥이 꺾인 거 되지 않아요? 사각 기둥이 아니라 뭐 직육면체 내지는 정육면체 잘랐을 때 모양인데. 자 일단 이거 A다 11번인데 내가 저번에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좀 내가 하다 만 부분이 있어서 답이 좀 다르게 나왔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봐봐. 그때 내가 답을 5라고 써줬죠? 그쵸? 자 네. 그때 설명했던 거를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 얘네들이 떨어져 있었으면은 위에 있는 도형에서 오일러 공식을 쓰고, 그래서 오일러 1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아래에 있는 입체 도형에서, 자, 다면체에서 오일러를 또 쓰면은, 자, 얘를 오일러 2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오일러 공식은 무조건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2라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게 무조건 2가 나와야 되고, 아래부터 계산한 게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이거 두 개를 그냥 더해서 답이 4예요 라고 많이 얘기한다라고 했다? 여기에서 책 생각해야 되는 게, 그때 내가, 얘네들이 떨어져 있었으면은, 위에 있는 도형에서의 꼭지점과, 여기에서의 꼭지점과, 아래에 있는 입체 도형에서 꼭지점이 별개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세도 돼.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걔네 두 개가 꼭지점에 맞닿아 있으면은, 두 개에 있는 노란색하고 빨간색 꼭지점이 그냥 하나의 꼭지점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야. 자, 한번 생각해봐봐. 떨어졌을 때랑, 붙어 있었을 때랑 꼭지점의 개수가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가 줄어든 거죠. 그렇지. 그래서 자 원래 떨어져 있었을 때는 위에 오일러랑 아예 아래 오일러 수준을 다 더해서 4였는데 꼭지점이 하나 줄어들었어. 근데 이게 이 4라는 의미가 원래 뜻이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점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와 면의 개수를 더한 게 원래는 4였는데 하나로 합쳐지니까 뭐가 줄어들었다고? 민준아? 꼭지점이 하나가 줄어들었지?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점이 한 개가 줄어든 거야. 기존에서 붙기 전과 비교했을 때 식이 이렇게 바뀌어. 기존에 있었던 점에서 1이 빠져. 다음에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선 더하기 면 이렇게 바뀌는데 잘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점 빼기 선 더하기 면이야. 그치? 내가 원하는 건 안 붙었을 때가 이거라고 해야 되지. 붙어버렸더니 꼭지점이 하나 줄어들어서 식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니네 등식의 성질 보는 거지. 등식의 성질. 양변에다가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해야 안 해? 하죠. 그래서 이 식을 똑같이 변형시켜주는 거야. 원래 없었던 마이너스 1이 좌변에 생겼잖아. 그럼 그거랑 등식의 성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1을 빼줘야 돼. 설명이 돼. 여기서 조금 꼬였어. 자,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 1이 아니라 빼기 1이 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돼.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점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안 줄어들었을 때가 답이 3가 나온 거고. 점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점의 개수 중에 하나가 줄어들었다며. 그럼 그거를 원래 계산했던 답이 얘였어. 거기에서 점이 마이너스 한 개 줄어들었으니까 한 개 줄어들었으니까 답도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빠져야겠지? 줄어들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야. 등식의 성질 쓴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이항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답이 5가 아니라 3이에요. 식만 좀 바꿔 쓰시면 될 것 같네. 아래에다가. 알았지?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정정을 해드릴게. 자, 답이 3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서술형 얘기를 좀 해보자. 두 문제 내줬는데. 다 틀렸어요. 1번은 겁나 싫다. 안 풀었지. 1번은 그냥 오일러 공식을 쓰면은 거기 있는 거 V-2 더하기 F가 정사면이잖아. 그럼 얘는 다면체이기 때문에 답은 그냥 2가 맞죠. 맞는데, 야, 일단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거 서술형 단어이죠. 니네 학원에서 시험 봐서 알겠지만 서술형 단어인데 답만 쓴 적 있어? 뭔가 풀이를 써야 되지 않아? 답만 쓰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얘는 잘 들어 오일러 공식을 써서 답을 내세요 라는 단답식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오일러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니네가 오일러 공식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 그건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써서 답만 내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원초적인 풀이 과정을 니네가 여기다가 써줘야 돼. 거기서 칸에 뭐라고 써있어요? 채점 기준에 표 보이지? 자, V의 개수를 구한 경우, E의 개수를 구한 경우, F의 개수를 구한 경우. 이 말은 1차 과정은 그 전개도를 접어서 무슨 모양이 될지부터 찾아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점선면의 개수를 일일이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 자,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니네
앞에 B단계 유형 풀었을 때 이런 거 혹시 기억하냐?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정육면체 잘랐을 때 단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지. 기억해? 자, 하나 복수 해볼까? 말 나온 김에 복수. 요점하고 요점하고 자 요점하고 요점하고 연결해서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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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얘는 삼각형이 되고. 자 단은 안 하고 몇 개만 해보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지. 자 그 다음에 요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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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단면을 자르면 자 단면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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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얘는 단면이 뭐야? 직사각형.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어? 자, 이번엔 이렇게 잘랐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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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진화각형 자르면 단면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돼가지고 얘는 오각형이 돼서. 자, 또 뭐도 있어? 육각형도 있었지. 어떻게 잘랐으면 좋겠네. 자, 육각형은 이렇게 잘랐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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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모서리 위에 중점. 연결해가지고,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육각형. 얘가 육각형이 됐어. 자, 그래서 단면을 잘랐을 때, 일단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단 말이죠. 요거, 요거. 자, 요거를요, 지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육각형 정육면체가 있어. 정육면체. 이렇게 있는데, 자, 단면을 이렇게 자르면, 자, 아까 내가 연결한 게, 자, 삼각형 모양에 대해서 단면을 짜란단 말이야. 그럼 이번엔 꽃기점의 위치를 반대로 한번 해볼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연결하면은, 내가 단면 만들었을 때 지켜야 되는 게 뭐라 그러죠? 단면으로 생기면은, 자, 이렇게. 평면 대응으로 단면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평면 대응 입장에서 다각형이지? 다각형 입장에서 그 다각형의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밖에 노출이 돼 있어야 된다. 안에 숨어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빨간색 세 개의 점을 연결해가지고 단면을 이내가 이렇게 만들면 이거랑, 이거랑, 이 모서리는 밖에 노출이 돼 있는 거냐? 노출돼 있는 거 맞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는 단면의 역할이 정확하게 해. 그럼 이거를 자르면 어떻게 두 덩어리로 잘라질까를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이렇게 자르면은 이 부분, 이 부분부터 한번 볼래요? 단면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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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잘랐을 때 두 덩어리로 나눠진다는 건 알겠지. 나눠졌을 때 작은 덩어리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작은 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죠. 이거 정체가 뭘까요? 뿌리지. 무슨 뿔? 삼각뿌리지. 삼각뿌리. 그리고 이 잘라낸 거 쬐끄만 거 냅두고 그 밑에 있는 저 큰 덩어리 이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걸 지워도 돼. 몰래? 이렇게 지웠어. 이렇게 지우면 자,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 남은 게 큰 덩어리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럼 그려놔야 된다, 니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덩어리 두 개로 쪼개지고. 상상이 돼요? 그 중에서 거기 전개도가 요거 전개도. 거기 보면은 자, 전개도가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자, 모양이 이게 사실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거 그냥 뭐 크게 의미는 없어, 이건. 그리면, 자, 이렇게 돼 있지? 잘 봐. 이거 보세요. 이거 정체가 뭐야?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모양일까? 위에서 바라보면 이걸 저 하늘에서 바라보면 삼각형. 삼각형인데 직각 삼각형이지.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집합하면 무려 3개 있다. 그럼 3개 있는지 확인해 볼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하나 더 있지. 이쪽에도, 이쪽에도 직각삼각형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지. 3개가 있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잘랐을 때 내가 분명히, 이거 단면이 삼각형이라 그랬잖아.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삼각형 여기 있어. 여기 정삼각형. 위수는 삼각형 아니에요? 아, 내가 표시한 부분만 말하는 거야. 표시한 부분만. 아, 물론 위에서 보면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거 맞아. 맞는데. 자, 요것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가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정사각형이 여기 세 개 있냐?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지만, 뒤에 숨어있는 모서리를 표시를 딱 하는 순간에, 정사각형 세 개 있죠? 어디요? 밑에 하나. 뒤에 하나. 어디? 옆, 왼쪽에 하나. 그래서 총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그게 세 개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니네가 이거 정규들을 처음 보니까 아마 상상하기에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적으면 뭐가 돼? 요 모양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났다? 정육면체인데 세 개의 점 연결해가지고 잘랐을 때 나타나는 두 개의 덩어리 중에 하나. 큰 거, 큰 거. 아시겠어요? 그림을 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풀이에 이미 있어야 돼, 그림이. 알겠어?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아까 설명하느라 지우긴 했지만, 자, 요거를 잘랐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를 잘라준다는 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 중에 얘 정계도다라는 거 표시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점,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를 일일이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 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가 되죠. 그래서 일곱 개. 자,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 자,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가 되지. 그래서 열두 개. 자, 그 다음에 면의 개수. 야, 면을 셀 필요 있냐? 굳이 없죠. 이유는 뭐예요? 전개도의 면의 개수가 이미 보이잖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개. 그냥 이게 세는 거 아닌가? 셀 필요가 없대네요. 말하는 설명하느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하면은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그래서 네. 답이 2입니다. 그림을 요거까지 다 그려보세요. 알았죠? 반만 2 아니야 그거. 알았지? 일일이 세는 거야 이거는. 처지령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려 얼른. 자, 그리고 나서 그 선반도 또 설명해 줄게. 이건 안 내줬잖아. 이건 안 내줬잖아. 이건 아직 안 배웠어. 자, 정의심면체 그려놨는데 걔가 자 꼭지점을 잘라내서 3등분한 꼭지점을 잘라서 만들어진 도형이다. 자, 입체 도형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정확하게 얘는 3등분이야. 그 센에서 내가 저번에 풀어준 건 3등분이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얘도 어찌됐건 3등분을 했다는 얘기는 봐봐. 모서리를 3등분했대요. 얘네도 책에 그려야 돼. 이거 도형 그리기 힘드니까 천천히 그냥 그려봐. 알았지? 요것만 그려면 그릴 일이 거의 없어. 자, 잘라가지고 단면을 해봐, 잘라봤더니 꼭지점을 도려낸 거 아니겠냐? 이렇게 잘랐대. 자, 그럼 여기도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까지만 표시해볼까? 3등분. 3등분, 3등, 붕 해가지고 잘랐더니 자, 여기도 이렇게 잘랐어. 내가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축구공에서 뭐가 되는 거야? 검은색 모양이 되는 거야. 세 개 있는 모양이. 자, 그래서 그렇게 잘랐는데 그때 얘가 면체이니? 라고 해서 얘는 좀 친절한 게 모든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면체인지만 물어봤잖아. 그림만 그리면 끝났지. 자, 과정을 한번 얘기해볼까? 자, 면만 다루는 거야, 면만. 자, 그럼 기존에 면의 개수가 원래 정20면체였으니까 면이 원래 20개였지. 저번에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자, 이렇게 잘라냈어. 그럼 하나만 지울게. 잘라내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에서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면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사라지는 면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육각형 모양이 기존에 있었던 정20면체의 면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기존의 면의 일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면의 모양이 바뀌기는 하지만 면이 사라져? 사라지지는 않아. 그래서 20개였던 기존의 면의 개수가 안 변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새롭게 탄생하는 면이 몇 개인지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빨간색에 해당하는 잘라내서 생긴 새로운 단면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면체의 면이 되지. 새로운 면이 되지. 근데 그 면이 총 몇 개가 생겨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오각형의 모양은 정확하게 어디서 생겨요? 꼭지점에 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 맞냐? 근데 정 20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예요? 12개잖아. 그래서 12개의 말로 쓰면은 꼭지점마다 면이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거지. 그래서 20에다가 12를 더했으니까 답이 32개예요. 이것까지는 써놔야 된다. 알겠니? 물론 머리로 생각했겠죠, 니네들은. 어? 서술형 단원이죠. 답만 쓰면 안 돼, 내가. 알겠지? 그림을 아주 이쁘게는 안 그려도 돼. 근데 과정은 표시할 수 있어야지. 알겠어요? 자, 얘는 친절하게 면만 물어봤으니까 면만 쓰자고. 다른 건 안 할게. 심심했던 사람은 이거의 모서리의 개수와 꼭점 개수를 한번 계산해보면 참 좋겠죠? 해봤냐 혹시? 아니요. 해봤지? 혹시나 안 쓰는 거라. 내가 셀을 안 내줬냐 진짜? 네.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자. 다 그렸으면. 센 1134번은 풀었냐? 네? 내가 별표 치러가 문제가 있었네. 센 1134번 반만 쓴 사람 손 들어주고. 34번이? 어. 저 틀렸는데 직각으로 의미인데 아무튼 처음에 1번이었다가 1134 34요? 100번인데 자, 이것도 설명해. 1134요, 진짜요? 네. 이거 5번 아니에요? 그 단면, 이게 아까 이 그림이잖아. 단면, 그 개념에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잖아. 그치? 자, 이것도 설명해 줄게. 이것도 그림 그려놔. 알았지? 자, 어떻게 잘라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단면 문제는 뒷단원에 그 회전체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데 단면 문제가 사실 좀 어려워요. 자, 이유는 간단해. 직접 잘라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이런 류 문제가 난이도는 중이지만 나는 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직접 니네가 잘라보지 않으면 이거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어나서 설명해 준 게, 자, 아까 지워버리긴 했지만 단면으로 생긴 새로운 다각형은 그 다각형의 모서리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안에 숨어있지 않고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럼 그거를 생각하고 보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 정사면체래요. 잘라보세요. 이게 안 배웠는데? 뭐? 뭔 소리야? 몇 번이에요? 1134번. 센, 센. 8번이에요. 아, 84로 봤어? 84번. 자, 그럼 봐봐. 그림 하나씩 그려줄게.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답은 5번 맞아요. 자, 한번 1번부터 4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정사면체입니다. 그럼 이거를 자, 꼭지점 잘라지는 잘라지 칼을 이렇게 대서 자를 때 그 잘라지는 기준점을 설정하자고 해보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의 중점, 이쪽 모서리의 중점을 딱 찍어서 세 개의 점을 지나가게끔 칼로 자르. 이렇게 자르면 아직은 왜 그런지는 증명해 드릴 수 없어. 아직은 좀 곤란해. 왜냐면 중2 내용이라서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면 얘가 자, 정확하게 그림 표시해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2등면 삼각형. 얘는 2등면.
그림 잘 그려놔야 돼. 자, 이거를 미냐가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만큼은 그림 정말 이쁘게 그려놓으세요. 알았지? 어, 이거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저도 중학교 때 이거 직접 해봤어. 학교에서. 직접 잘라봤어.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하더라. 자, 2번은 어떻게 될까? 그려줘. 자, 2번은 직사각형이라고 돼 있죠? 자, 정사면체 일단 그려보면은. 자, 정사면체고요. 직사각형이 되려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요, 얘도 마찬가지. 아까 여기 중점이었지. 얘도 중점을 좀 찍는다? 자, 중점을 찍어요. 다음에 여기도 중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점을 찍어요. 여기도 중점을 찍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점을 진하게끔 짜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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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까 보기에서 2번에서 말한 직사각형. 길이가 그래서, 자, 요렇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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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랑 길이가 똑같아. 자, 그 부분이 뭐라고?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면서 정사각형은 돼. 일단, 막, 보기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자. 사실 이거는 정사각형이라고 써도 돼. 자, 3번. 자, 걔는 사다리 꼴이야 돼. 지금 얘는 어떻게 잘라야 사다리 꼴이 될까? 자, 얘는 이번에 이렇게 한번 잘라보자. 자, 사다리 꼴이면 반드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돼. 사다리 꼴이죠? 얘를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그림 잘 그려놔라. 자, 이렇게 점을 설정했는데 얘가 여기서부터 길이랑 여기서부터 길이랑 길이가 똑같게 괜찮아요. 자, 점을 찍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길이가 똑같게 점을 찍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점을 진하게끔 단면을 자르면 걔가 또 사다리 꼴이 돼요. 자, 얘가 그래서 어디가 평행해? 이렇게가 서로 평행해. 자, 이놈의 정체는 사다리 꼴이죠. 자, 4번 답은. 자, 4번은 뭐라고 되어있어? 정삼각형. 자, 일단 4번도 정삼각형 그리고 자, 그렸다? 보이지? 자, 정삼각형 그렸는데 자, 얘는 정삼각형이 되려면 자, 봐봐 얘도 아까 내가 여기 봐봐 사다리꼴 찍을 때 거리가 같게끔 지나는 두 점을 찍고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찍어가지고 네 개를 연결하면 사다리꼴이 된다 그랬지? 이번엔 삼각형 종류가 생기니까 점은 세 개만 찍는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세 개가 다 똑같고 이렇게 이번에 세 개가 거리가 다 똑같고 이렇게 했을 때 점을 세 개를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찍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얘네를 이렇게 이으면 자, 옆에서 봐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이지만 정삼각형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얘가 실제로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이야. 선생님, 헷갈려요. 그럼 다른 방향에서 자르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이게 헷갈린다면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내가 방금 말한 조건만 지키면 돼. 이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 이해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자르냐면, 내가 아까 꼭지점에서 거리가 같은 세 점을 찍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엔 정면에서 바라봐서 한번 해보세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자, 이쪽에서 거리가 같은 점을 찾고, 이렇게. 이거 헷갈리네, 이것만 그려도 돼. 알았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찍어. 이렇게 거리가 서로 같게끔 두 점을 찍어. 자, 그럼 빨간색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걔가
자, 그림이 좀 이렇게 입체적이라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정상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답이 어쨌든 5번은 안 돼요. 5번은 안 돼요. 자, 됐죠? 자,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딴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쉬는 시간. 아, 시간은 안 됐어요. 한 시간 지났는데? 안 됐어요. 네? 시계 확인하지 마. 그리고 사실 시간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때가 되면 알아서 쉬어요. 근데 이게 성격이 같게 살린다. 원래 쉬는 시간은 40분에 쉬어. 40분 안 됐잖아. 우와. 자, C단계 오늘 숙제 나갈 거야. 문제 몇 개 또 풀어주고 풀다가 쉬는 시간 하자. 저번에 47번하고 48번 풀어드렸죠. 뒤 2페이지 넘어가자. 자, 민준아 책 펴야지 뭐하냐. 자, 자, 일단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1151번 같은 경우는 이거 접어서 만드는 거 내가 편하게 그리는 거 알려줬지? 정팔면체지? 요거는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자, 단면 문제가 또 나와 있어서 1152번을 요것도 그냥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4번 아니에요? 아, 이거 근데 앞에서 그려줬던 거의 연장선이구나. 그러네, 내가 알려줬던 거는. 자, 이등변은 될까 안 될까? 내가 알려준 거에 따르면 되는 거 뭐 있어요? 정립면체 잘랐을 때? 정립각형 돼, 안 돼? 정립각형. 된다고 했지? 된다고 했지? 내가 맨 마지막에 그려진 그림이잖아. 근데 사다리꼴하고 정사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은 내가 따로 안 그려줬잖아. 그거를 좀 그려보자. 내가 알려준 거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건 정육각형밖에 없죠. 자, 1번은 돼. 한번 해볼까? 정립면체 그려볼게. 자, 얘도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림 이쁘게 그려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등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자,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까? 거리가 똑같은 두 점을 찍어요. 이렇게 두 점을 찍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 꼭지점하고 연결을 이렇게 세모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자, 얘가 이등변을 여기를 길이가 똑같아.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을.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은 정사각형이래. 근데 얘는 사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 알겠지? 왜 그래요? 자, 이거 정립면체라 그랬잖아. 정립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바라봤을 때 이미 정사각형이야. 그럼 그거랑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이 앞에 있는 면하고 칼면을 앞에 있는 면하고 평행하게 뒤로 쓱 이동해서 뒤에서 평행하게 싹 자르면 감자를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건 그냥 무슨 모양이에요? 그냥 정사각형이죠? 이거 자체가. 그치?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면이 있으면 그 면하고 평행하게 칼날을 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뒤로 이게 기울어지지 않게 뒤로 살짝 움직여서 자르면 저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칼날을 뒤로 평행 이동하잖아. 평행하게. 평행하면 직사각형 아니에요? 아니, 정육면체라니까. 정육면체.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가 직사각형이고, 민준아, 만약에 직사각형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볼까? 직사각형이 되려면 칼을 약간 이렇게 돌아가게 돼. 그럼 단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기울어주면 얘는 직사각형. 기울어져. 근데 정확하게 밑면하고 면하고 평행하게 자르면 정사각형. 조금 길어지는 거죠. 약간 기울어지면 기울어지면. 자, 이렇게 됐고요. 3번. 자, 3번은 사다리꼴이래요. 사다리꼴은 또 어떻게 잘라야 될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뒤에
숨어있는 모서리도 한번 표시를 좀 해보자.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얘도 똑같아. 아까, 자, 거기 편한 쪽으로 할까?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똑같은 두 점을 찍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 그 다음에, 이쪽은 좀 길게 찍을까? 그냥 해도 될까? 자, 그냥 요 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 개의 점을 이어서 반면을 만들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어디가 평행하냐면, 이렇게가 평행하죠. 이렇게. 이유는 간단해, 민준아. 위에 있는 면하고 아래에 있는 면 평행하냐, 안 평행하냐? 평행하죠. 그럼 그 위에 있는 면의 일부분이 선분이고, 밑에 있는 면의 일부분이 선분이란 말이야. 그럼 걔네 두 선분끼리는 꼬인 위치도 되지만, 내가 아까 말한 게, 요것도 안 기울어지게, 이렇게 옆으로 안 기울어지게 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 자체가 그냥 평행해, 평행. 그래서 한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사다리 꼴입니다. 사다리. 네. 네. 그 니네가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그림만 그리면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자,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걸 길이를 같다고 표시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민준아. 어? 괜히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떨어진 길이가 다르게 걷자르잖아. 응?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 모서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이렇게 잘라진단 말이야. 다시 한번 그려줘. 자, 비교해보면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헷갈려. 여기랑 여기랑 길이 똑같게끔 점을 찍었지. 이번엔 좀 다르게 찍었어. 얘는 한 이만큼, 얘는 한 요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찍었어. 여기는 그대로 그대로 지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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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단면을 옆에다가 떼서 그리면 그림이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거리가 다르면. 근데 거리가 같잖아. 거리가 같잖아. 요 기울어진 요 부분이 이렇게 돌아와. 길이를 같게 자르면 자를수록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평행해서, 평행해서. 근데 여기를 비스듬하게 잘라버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단면이 생겨가지고 위에 있는 모서리랑 아래에 있는 모서리는 평행하지가 않아. 헷갈리면 이 두 그림을 같이 그려. 알겠지? 제일 중요한 게 이 길이가 같다는 표시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괜히 같은 게 아니에요. 같지 않으면 평행하지가 않아. 잘라버려. 알겠지? 얘는 길이가 다르지 지금? 그때 단면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림 다 그려놔. 알았지? 집에서 실험을 못 해보니까 그림 그려서 생각 이해해야 돼. 그림 그려서. 아시겠어요? 자, 정육각형은 내가 아까 한번 그려줬기 때문에 안 그릴게요. 안 되는 거는 정오각형이에요. 자, 4번 보기에다가 정오각형은 안 되는데 그냥 오각형은 돼, 안 돼. 그냥 오각형은 된다 그랬지. 그림 이렇게 그려지는 거였죠. 그냥 오각형 이거 했지. 자, 자, 단면 어떻게 그렸어?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지나가게끔 자르면 내가 오각형이지 정 오각형은 아니라고 했어요. 정 오각형은 아니. 얘는 그냥 오각형. 알겠지? 정육각형은 안 돼. 근데 정육각형은 돼야 돼. 된다. 정육각형은 돼. 자, 그래서 답이 어쨌든 4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1149번은 잘 봐봐. 이게 3번 맞죠? 3번. 정오각형인데, 응? 3번 맞죠? 네, 답은 3번 맞아. 3번 맞는데. 자, 이게 정오각형 12개, 3번에 12개다? 정 12면체야, 이거. 경계도가 정 12면체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는 직접 잘라가지고 접어보지 않으면 되게 헷갈리지. 어? 그래서 이것도 막 어떻게 보면 또 그림을 직접 그리진 않, 그리긴 하겠다만 상상을 좀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말하는 게 점 B하고 만나는 면. 자, 그럼 그게 일단 B하고 C하고 만나는 건 알겠니? B하고 C, 349번. 어떻게 했대, 근데? 직접 그렸냐? 아니요. 그럼 상상을 했냐? 네. 천재네? 네? 천재네? 자, 1번만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좋은 건 잘라보는 거야,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책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들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는 가능해요. 정확하게는 하기 힘들지. 근데 저 오각형 만드는 것도 좀 힘들어, 사실. 3번이라. 자, 일부분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C점이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란 말이야. 이거를, 자, 이렇게 접어가지고 구 모양 하나 만드는 거 아니겠어? 그럼 만나는 거를 하나씩 표시해보면은,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표시 한번 해볼래? 이쪽 모서리랑 이쪽 모서리랑 만나고, 이쪽 모서리랑 이쪽 모서리랑 만나고, 이쪽 모서리랑 이쪽 모서리랑 만나고, 그 다음에 또 표시해보면은, 자, 이쪽 모서리랑 이쪽 모서리랑 만나기 때문에,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가 이렇게 포개진단 말이야. 그래서 1점하고 10점을 그냥 포개져. 모서리끼리 하나씩 착착착착 만나 맞아 떨어지는 유형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돼서 C라는 걸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점. 자, 옆에도 그려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자, 그려볼게요. 얘가,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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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2에, 2에. 예, 이렇게 돼있죠. 자, 그래서 H, G. 이렇게 돼있죠. 얘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까, 요 라인의 모서리 하고요, 요 라인의 모서리가 이쪽부터 하나씩 맞아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가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한 거잖아. 똑같은 원리로 하면 돼. 자, 여기다 한번 볼래? 여기를 이렇게 접어 붙이면은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랑 붙들고 가라.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랑 붙들 것이.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랑 붙들 것이. 그 다음에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랑 붙들. 남은 거,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하고 달라붙겠지. 그럼 얘가 하나씩 착착착착 붙어나가는 과정에서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모서리랑 이렇게 붙는 거지. 상상이 되냐? 얘가 이렇게 붙는 거라고. 이거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실험을 직접 못 해보잖아. 그래서 G하고 B하고가 또 만나는 거야. 알겠어? 그림에다 요 표시만 좀 해놔. 만나는 모서리끼리. 아시겠죠? 자, 이것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이거 직접 실험을 하기는 곤란한 일이야. 이런 문제는요. 네. 그냥 객관식이 겹치는 게 여러 개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렇게 잘 안 내지. 상사죠. 그렇게 하지 마! 4억 원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뭔 말이야? 아니, 4억 원에 이건 A이고 C이고 있잖아. 하나씩 밖에 없잖아. G4, G4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 중에 사야. 자, 그림이 표시만 해. 알았지? 다 했어요? 그림 표시만 해봐. 자, 다 했으면 표시했냐 민준아? 빨리 하라니까. 밥만 쓰지 마. 자, 표시 어떻게 해요 이거? 볼펜으로 해. 볼펜으로. 색깔펜 있으면. 그냥 X쳐요? 색깔펜으로 선생님처럼 그냥 어느 모서리랑 만나는지 같다라는 표시만 해놔. 밥만 쓰지 마. 그건 의미가 없어. 니네가 다시 보면 어떻게 풀 거야? 내가 저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잖아. 시단 기호도 만만한 거 낸다구나. 어려운 건 안 되잖아. 이거 만만하지 않는데. 생각을 해줬잖아, 그래서. 안 풀어주고 내니, 내가? 우리가 한 번에 듣니까? 복습을 하셔야죠. 유튜브 괜히 찍어? 오늘부터 FHD로 찍고 있어. 화질이 더 좋아. 아, 안 돼. 뭘 안 돼야. 화질이 더 좋아질 거야. 맥센 폰으로 찍으면 뭐하지? 그건 네. 옛날 폰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폰으로 찍으면. 내 폰 소중해 다 찍어. 고장나면. 근데 저걸로 찍으면 진짜 이쁘다. 엄청 잘 나와. 근데 저걸로 찍으면 한번 찍어본 적 있어 그리고? 아, 근데 네. 저걸로 찍으면 영화처럼 나와. 길게 나와. 와. 영화관에서 보면. 아, 진짜요? 근데 이건 칠판 한 번에 다 나와. 칠판이 화면이 길어서. 화면이 길어. 자, 어쨌든. 그럼 세이코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자, 한 문제만 풀고 좀 쉬자. 뭐 할 거냐면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까? 아니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 정 12면 차니까. 미리 풀지 좀 말아. 아니에요, 풀잖아. 내 친절 여기 없어. 자, 그럼 안 해. 안 할 거야. 255번 할 거야. 정 20이라고? 자, 다 적지 마. 다시 풀 거니까. 네, 자, 밑면이 전들어, 절들어. 한 내각의 크기가 162도래요. 자, 정 다각형인데
한 내각의 크기가 162를 자기 간만에 나와서 또 까먹었지? 아니요.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이 뭐였죠? M 185 곱하기 N-2를 뭘로 나눠? N으로 나눠. 그렇죠. N으로 나눈 게 한 내각의 크기 공식인데 얘가 162도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이거 풀어서 N값을 찾을 수 있겠지. 네. 아, 이거 N을 넘겨서 나와요. 180N-362 162N 되잖아? 넘어가면은 18N이고 360이 되니까 자 N값이 20이 나오니까 자 밑면의 모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 20각형이에요 자 이건 찾았고 그랬을 때 각 뿔의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 자 뿔의 모서리의 개수 40 자 뿔 자 모서리의 개수랑 뭐야? 아, 면의 개수 자 공식 뭐였냐? EN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었지 모서리의 개수는 EN. 2n이었지 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40 자 두 개를 19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지 빼면은 얼마예요? 19가 나오겠죠 자 됐어요? 여기는 시당기 치고 그렇게 안 어렵다 잉 뒤로 가면 환장할 거야 이제 끝낼 거예요 제가 그동안 행복했어 잘 잘못했어요 네 얼굴은 잊지 못할 거예요. 안 좋은 걸로요? 좋은 걸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 60번 하고 시작. 아, 자, 가면체에서 지점의 개수를 하나 더 하면 되나요? 모서리 개수를 2, 면의 개수를 F라고 할 때, 자, 거기 계산하게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일러 공식이죠. 자, 그랬을 때 조건이 좀 헷갈릴 수 있어. 3부 2가 2, 20이라고 하고, 12. 5F가 2, 이렇게 되어있지. 그럼 이거를, 자, 변형을 한번 해보자. 얘를 V는 하고 고치면 3분의 2, 2라고 바꿀 수가 있지. 양면을 3으로 나눴어. 그 다음에 얘를 양면을 5로 나누면 5분의 2, 2라고 나타날 수 있지. 거기에서 말한 오일러 공식이 요거잖아? 여기에, 자, 잘 봐. 이게 정확한 개념은 2학년 때 등식에 대해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에서 또 나오는데 니네는 또 교과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냥 사달 거예요. 쓰잘데기 없다 그래가지고. 자, 사달라 걸. 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v라는 문자랑 3분의 2라는 값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와. f라는 값이랑 2분의 5, 아 5분의 2, 2라는 값이랑 같다는 뜻이 돼가지고 v 자리랑 f 자리에다가 요거를 각각 대입을 해도 돼. v 자리에다가 3분의 2, 2를 넣어. F자리에다가 5분의 2, 2를 집어넣어 그럼 그거 계산하는 게 똑같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 자 그럼 이거 세 개는 이제 동위형이 됐으니까 계산 가능하겠죠 자 그럼 다 더하면 통분해야 되네 15분의 얼마야? 계산머신 빨리 얘기해 네? 계산머신 통분해 통분해 암산머신 15분의 뭐, 뭐야? 통분이야? 15분의 10 와 이게 구형이에요 6 업그레이드 빨리 마이너스 3분의 3 15로 통분해야 되잖아 아니 양면에 15로 곱하던가 그러면 곱하자 15 곱하자 마이너스 15분의 14 마이너스 넣어 안 돼요 이게 구형이라니까요? 벌주기 잠시만 아니 15분의 1 맞는데? 꺼져라 맞아 용신 나와 자 그럼 16이니까 2만 남네 그럼 30인데 그럼 아 건들건들 개봉진이네 자 2가 30 나왔어 자 그럼 봐봐 개봉진 야 아, 다 15분의 1 나왔다 했잖아 맞아 계산하고 제대로 했어 자 그러면 2가 30 나왔으니까 잘 들어 2가 30이니까 여기다가 30을 대입하면은 V가 뭐가 나와 20 나오고 F는 뭐가 나와 12가 나오고 자 그럼 뜻하는 게 뭐야 2는 뭐였어 모서리 개수 모서리 개수 그 다음에 V는 뭐였어? 꼭지점의 개수 F는 뭐였어? 면의 개수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단면체라고 했으니까 면이 12면체니까 그렇죠 정 12면체죠 자 되셨는가요? 자 보셨다 합시다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